프로가 있습니다. 앞이라는 뜻이죠. 코스, 비포의 뜻이야. 프로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가 지금 앞으로 됐죠? 앞이라는 뜻인데 이 프로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친이라는 의미도 있고 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쭉 내려다 보면 조금 써 있죠. 엔티 가버먼트가 있죠. 친이 반대말이 뭐예요? 엔티가 되는 거죠. 엔티. 그래서 엔티 가버먼트 하면은 반정부의라는 뜻이고 어게인스트는 엔티는 어게인스트의 뜻이고 어게인스트는 이제 반대라는 뜻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프로는 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프로 가버먼트 하면 친정부의, 프로젝트 니즈 하면은 친일파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프로가 지금 프로하고 우리가 이제 또 프리 요거 두 개를 조금 기억을 하자면 얘는 좀 장소가 앞인 거예요. 인프론트고. 그리고 얘는 시간이 조금 앞인 거야. 그래서 비포 이런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우리 만나자. 미 만나자. In front of 9 o'clock. 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before가 맞을까요? 물론 9 o'clock이 장소라면, 그치? 9 o'clock이라는 뭐 카페 이름이 있으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얘를 써야죠. 그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앞일 때 쓰는 게 풀이다. 프로는 장소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공간,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게요. 공간 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인 거다. 그래서 프리가 이렇게 시간상으로 조금 앞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친, 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첫 단어가 프로클레버티입니다. 앞으로 클리, CLI가 붙으면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이야. 클리가. 그래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는 뭐예요? 내 몸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앞으로 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경향이나 기질인데 특히 나쁜,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질을 얘기할 때 씁니다. 좋지 않은 기질을 얘기할 때 프로클리버티. 옛날 프로 가수들은요 티를 입었는데 보통 자기 몸보다 큰 티를 입었어. 프로는 클 티를 입었다. 클 입어티. 큰 걸 입어티. 프로는 큰 걸 입어티. 클 프로클리버티 됐죠? 큰 거를 입는다. 티를.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쵸? 이렇게 외우면 돼요. 프로클리버티. 자, inclination. 내 안에서 클립,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죠? 내 안에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경향, 성향이라는 뜻이 있고, leaning이 기대다라는 뜻이잖아요. lean 자체가. 그거 leaning 하면은 기대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한 의미 말입니다. 그냥 마음이 끌리는 정도야. 그래서 leaning tower of pizza 하면은 피사의 사탑이죠.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이잖아. 리니, 뭔가 기대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고. 벤트, 얘는 밴드가 구부리다잖아. 얘의 과거 분사형면서 명사로 쓰이면 경향, 성향이라는 뜻이 있죠. 얘는 이미 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치? 프로펜서티. 자, 프로펜서티, 프로가스가 이런 펜을 쓰고 있으면 나도 그 펜을 쓰는 경향이 있잖아. 프로 펜을 쓰는 경향이 있다. 프로 펜서티 됐죠? 프로의 펜을 쓰는 경향이 있다. 프로 펜서티. 프로 클리버티는 이제 습관적이고 나쁜 경향이고 펜천트 강한 경향이야. 스트롱 인클리네이션인데 강 스트롱 인클리네이션 강한
대한 겁니다. 팬청트. 자, 음식 중에서 못 먹는 음식이 있나? 네. 뭐? 오이. 오이? 그쵸. 오이는 안 먹어. 그거는 너의 강한 경향이잖아. 무슨 경향? 반찬 투정하는. 그쵸? 반찬 투정하는. 팬청 투정. 팬청 투정. 반찬 투정. 반찬 투정. 팬청 투정. 다음에 이제 플레어. 아, 얘는 천부적인 경향인데, 아, 발음이 플레어. 플레어. 얘는 뭘까요? 우리 GVS에서 했어. 플레어는 뭐고, 글레어는 뭐고, 다음에 불레어는 뭐야? 플레어. 얘는 파이어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불이 넘실거리는 거야. 불길이 넘실거리는 거. 그리고 글레어는 글로리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쵸? 빛이야. 그래서 빛이 너울거리는 거야. 그쵸? 얘는 불이 너울거리는 거고, 얘는 빛이 너울거리는 거고. 그리고 블레어는 블레이턴트. 블레탄트. 떠. 뻔. 야. 뻔. 야. 노. 떠들썩한, 뻔한, 뻔뻔한, 야한, 노골적인, 떳뻔야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썼습니다. 여기서 떠드는 느낌이니까 소리가 너울거리는 느낌이야. 소리가. 그래서 플레어 하면은 타오르다. 명사로 쓰이면 타오름이죠. 타오르. 확 타오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타오르다. 그러니까 뭔가 다 타오르는 거니까 분노나 폭력 따위가 타오르면 터지다죠. 확 타올랐다, 터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타오르다, 터지다. 글레어는 빛이 너울거리는 거니까 눈부시게 빛나다. 눈부시게 빛나다. 불레어는 소리가 막 너울거리는 거니까 요란하게 울리다. 그죠? 요란, 요란, 요란하게 떠들다. 이런 뜻이겠죠. 소리가 너울거리는 거니까. 그리고 플레어는 천성이라는 뜻이야. 됐죠? 애티튜드는 적성 소질이고요. 그쵸? 턴 오브 마인드, 성향 기질이고, 디스포지션, 기질 성향, 배치 배열, 요것도 많이 한 거죠. 그치? 디스포즈가 첫째, 뭐뭐 할 마음이 생기다잖아. 그래서 두 번째, 처분하다죠. 그래서 배치시키다죠. 자, 내 마음이 있는데 나는 공부할 마음이 있고 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뭐뭐 할 마음이 생긴 거야. 그죠? 무슨 마음이 생겨? 공부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놀기를 처분해야 되죠. 무엇을 처분하다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 먹기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이 자리에 배치시켜야겠죠. 배치시키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디스포즈, 성향 기질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뭐예요? 나의 성향이야. 놀기가 있는데 나는 아 놀지 말고 공부할 거야. 이게 기질이고 성향이잖아. 그 사람. 그치? 자, 크기가 기울다 라는 뜻이야. 뭔가 확 기울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어클리버티입니다. 업워드 슬로프라고 그러면 돼. 업워드 슬로프. 경사라는 뜻이겠죠. 어클리버티. 경사 올라갈 때 미약한 밀릴 때 안돼 안돼 내려 클라 버텨 버텨 클리버티 됐어요. 디클레버티는 뒤에서 이제 내리막길에서 야 뒤에서 잡아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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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이해가 안 가나요? 디클레버티 내리막길 다운워드 슬로프라고 하면 돼요. 디클레버티 어클레버티. 디클라인은 아래로 기울다 라는 뜻이야. 디가 다운이고 클리가 기우는 거니까 아래로 기울다죠. 그러니까 감소하다 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세태하다죠. 첫 번째, 아래로 기울다, 그래서 감소하다, 그래서 세태하다, 그리고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 이것 좀 하세요. 아래로 내 몸이 기울어지면서 죄송합니다,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죠. 뒤로 기대는 느낌이죠. 리클라인, 그쵸? 리클라인, 기대다, 눕다, 눕히다 이런 느낌이야. 뒤로 이렇게 눕는 느낌. 엄마 등 뒤에서 큰 아이는 엄마 등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눕다, 눕히다, 기대다 이런 뜻이야. 그쵸? 리클라이, 클라이, 클아이는, 그치? 클아이는 엄마 백 등에 엎혀서 있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고, 뭐 클리닉은 병원, 환자들 아플 때 병원의 기대잖아요. 그치? 의지할 데가 병원뿐이 없으니까. 자, 프로크라스티네이트가 있는데 얘는 연기하다 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외워야 돼? 늑장구리다. 꾸물거리고 늑장구리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늑장구리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지체하다 이런 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로이터에 가서 이런 거 생각나나? 두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시간을 지체하다. 생각나야 돼요. 두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꾸물꾸물거리는 거야.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도박을 한 거예요. 돈 다 잃었어. 그러면 이제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애는 보고 싶고. 그래서 아들이 두 명 있었거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시간을 지체하는 거야. 됐죠? 또 뭐 프로크래스티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질질 끄는 느낌입니다. 프롤릭스, 글이나 연설이 장황한 거야. 여기다 글이나 연설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연설하는데 장황하게 쓰면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루한이고, 프로제이 지루한. 그래서 2번 평범한. 얘는 이렇게 보면 돼. 루틴 같은 거야.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루한 거야. 그게 프로제이입니다. 프로제이. 이 프로우즈에서 나온 거야. 산문이죠. 여러분들 산문 길게 장황하게 프롤릭스하게 풀어서 막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렇게 막 산문 같은 거 보면 지루하잖아. 그리고 내용 평범하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대화 형식이면 괜찮잖아. 대화 형식으로 써 있는 게 많아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쉽게 읽는데 긴 산문이면 지루하고 평범하다는 얘기야. 산문은 단조로운 이야기고. 템포라이저. 템포가 속도죠. 속도. 템포를 늦추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행동하는 게 템포라이즈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미루다, 시간을 벌려고 행동하는 거. 템포가 박자, 시간이고. 그래서 템포라라면 시간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그래서 세속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일시적인. 세속은 일시적인 거니까. 일시적인. 그죠? 두 아들, 오래 머물고 오래 끌고, 링거, 롱거한 느낌이죠. 더 오래 지체하는 느낌, 롱거한 느낌. 뭐 링겔 맞으면서, 그치? 그런 느낌이고. 우리가 링거가 나왔는데 링고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링고, 이것도 중요해요. 얘는 뭐냐면 용어라는 뜻이야. 언어 또는 용어 이런 의미입니다. 링고, 랭귀지. 링거링거링거링거링거링 링거링거링거링거링거링 이런 노래 알죠? 유치원 때 배웠잖아. 그치? 이게 대체 무슨 용어예요? 몰라요. 용어. 무슨 언어예요? 몰라요. 언어. 링거링거링 거 생각하면 되고. 테리. 뭐 잠시 지체하다. 테리. 이 테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태리에서 잠시 머물다 갈게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태리가 너무 좋아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테리. 네. 이 정도 하고.
자, 풋오프는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지체하다, 연기하다고. 그쵸? 우리가 딜레이, 풋오프.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fall into arrears. arrears가 뭡니까? arrears. 지체라는 뜻이야. arrears가 지체. 그래서 체납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체납금. arrears. arrears. rear가 뭐야? 뒤. 뒤에 줄게. 뒤에 줄게. 이건 뭐예요? 늦추는 거잖아요. 돈을 뒤에 주면은 체납하는 거잖아. 그쵸? 밀린 금액을 뒤에 준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arrears. 드래그 원스 피트. 발을요, 질질 끌고 있는 거야. 그쵸? 꾸물거리는 거죠. 고프. 고프 하면은 빈둥거리다. 그러니까 이 고프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다가 이제 고프야. 고프오프 하면 빈둥거리다가 됩니다. 구프오프, 구프오프. 이거 말고 12번 쓰세요. 실리샬리. 실리샬리. 딜리델리. 딜리델리. 이게 시간 등을 지체하다죠? 지체하다. 얘도 동의어죠. 쉬는 느낌이잖아. 실리델리. 그쵸? 실리델리가 아니라 실리샬리. 딜리델리. 전부 다 지체다 라는 뜻입니다. 요까지 알아둬야 되고요. 델리는 뭘까요? 델리. 델리는 두 가지 뜻이 있어. 희롱하다, 지체하다. 희롱하다, 지체하다. 우리 GVS에서 다 한 거야. 델리. 데리고 노는 느낌이잖아요. 데리고 노는 느낌. 데리. 됐죠? 주어야. 지우야. 지우야. 내 밑에 10년만 있으면 내가 집 사줄게. 정말요? 그래서 내 밑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내가 집을 사주긴 사줬는데, 이런 집을 사줬어. 개집을 사줬어요. 그쵸? 그럼 뭐 한 거야? 가지고 논 거잖아. 데리고 논 거잖아. 희롱한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개집이죠?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 5년만 더 일해. 그럼 내가 진짜 집 사줄게. 뭐 하는 거야? 지체하는 거죠. 그쵸? 데리고 노는 느낌. 델리.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